흔히 중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불러도 계속 먹을 것을 찾거나 군것질 야식을 끊을 수 없는 분이 있다면 혹시 음식 중독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얘기 듣는데 제 얘기 듣는 것 같았습니다. 느끼시는 게 있죠? 오늘 닥터S에서는 세란병원 가정의학과 민혜연 전문의와 함께 이 음식 중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음식 중독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이렇게 중독이라는 게 음식도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떠올려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많이 먹어서 또 살도 많이 쪘습니다. 참 큰일인데요. 이렇게 음식 중독이라는 게 뭘 표현하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음식에 중독이 된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네. 사실 우리가 배가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고 싶은 욕구가 일고 또 음식에 대한 탐닉이 커져서 과한 양을 섭취하려고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음식 중독은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세로토닌,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물질이 크게 관여를 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겪게 되면 체내에서 그 농도가 낮아지게 되죠. 이때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거나 짜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쾌락 중추를 자극하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효과가 매우 일시적이기 때문에 금세 또다시 우울해지고 다시 한번 폭식을 부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만이나 섭식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갔을 때는 그냥 먹고 싶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유독 몸 상태나 생활 습관이 음식 중독을 유발하기 쉬운 그런 상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이어트가 될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뭐 학교 생활을 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아니면 뭐 수면 부족과 같이 주로는 일상생활에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잦은 다이어트나 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했다 가는 포만감을 우리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려는 호르몬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음식 섭취를 쾌감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뇌 보상회로 연결해도 왜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망가져서 좀 더 쉽게 음식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음식 중독이라는 게 뭐 음식이라는 게 먹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활동하려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게 음식인 거고 네. 그러면 이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을 거고 그중에서도 이런 음식은 좀 중독을 피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 뭐 맵거나 짜거나 단거나 이런 음식들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음식 중독을 좀 잘 유발할 수 있는 식품들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설탕이나 트랜스지방 그리고 소금이나 밀가루 같은 식품들입니다. 예. 이런 음식 섭취 행위가 단순히 소화기관뿐만이 아니고 중추신경계까지도 정교하게 연결이 돼 있는 복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세로토닌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종류들이 음식 중독을 좀 더 잘 유발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과연 나는 음식 중독이 아닐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스스로 음식 중독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다행히도 WHO에서 음식 중독에 대한 자가 기준법들을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경우 또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먹는 양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또 많은 시간을 과식 때문에 피로감을 느낀다. 또 과식하거나 자주 먹어서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느끼신다거나 음식을 줄였을 때 짜증이나 불안과 같은 금단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 네. 또 불안, 우울감 등 신체 증상 때문에 음식을 찾으시는 분들 또 마지막으로는 특정 음식을 끊었을 때 먹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런 이상의 8가지 항목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한다면 음식 중독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아, 네. 3가지 이상이면은 중독인 거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걸 네. 보시면서 나는 몇 가지가 해당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따져보니까 1, 2, 3, 4, 5번 5가지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항목 8개 중에서 없는 것까지 포함하면 네. 예, 남는 음식 못 참는다. 잔반 처리반이시군요. 예,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뭐 6개가 되는데 네. 근데 뭐 음식을 정말 이렇게 중독할 정도까지 먹으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뭐 중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한 물질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때문인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우리 탄수화물, 특히 탄수화물 중에서도요, 설탕이나 밀가루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마약에 중독됐을 때랑 마찬가지로 뇌에서 도파민 수용체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네. 특히나 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 우리 뇌에서 쾌감 중추를 자극해서 음식 중독과 더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급격하게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또 인슐린 분비 역시 같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남아있던 당분을 재빨리 피하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리면서 몸에 남는 혈당이 다시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 몸은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되고 다시 급하게 에너지원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또다시 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갈구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 상태가 반복되게 됩니다. 네, 평소에 보통 그 당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맞아요. 그런 경우 해당되겠군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런 걸 먹으면 행복해지니까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이 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는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무조건 탄수화물부터 끊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무조건 몸에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탄수화물은 먹어도 괜찮은가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 제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탄수화물은 이런 일반적인 탄수화물 전체가 아니고 주로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소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된 다음 바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단순당은 탄수화물 중독뿐만이 아니고요. 내장지방 비만이나 당뇨병, 고혈압, 또 협심증과 같은 질환들의 위험성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보다는요. 체내에서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릴 수 있는 이른바 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흰빵보다는 통밀빵, 그리고 흰쌀밥보다는 콩이나 현미, 보리, 그리고 이외에도 고구마나 채소, 견과류와 같은 음식들이 이에 해당하겠고요. 또 과일을 드실 때도 당지수가 높은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보다는 토마토나 오렌지 같이 당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음식 중에서 공통적으로 보니까 이 단맛보다 고소한 맛이 나오는 그런 곡식 먹어주면 잡곡밥이라든가요? 예, 네. 그러면 좋다라는 거 참고하면 되겠고요. 또 이 겨울철에 음식 중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음식도 음식이지만 운동량도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살도 찌게 되는 이런 부분들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살 빼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아닐 정도까지 만약에 이렇게 살을 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좀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신경 쓰실 것은 식사 횟수를 줄이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세 끼를 다 골고루 드시되 한 번에 드시는 양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제일 어렵다는 그 양 줄이긴 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나눠서 드셔야지 혈당 조절하는 능력도 계속 지키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더불어서 운동을 하실 때도 보통은 일주일에 5번 이상 또 한 번 하실 때 적어도 3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이때 근력 운동도 주 3회 정도 같이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건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이라는 거죠. 예, 단기간 무리하게 감량을 하는 것보다는 몇 년 이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체중 관리 계획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음식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단순한 나의 의지 박약이 아니라 의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의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이 먹고 후회하고 또다시 먹고 이런 악순환의 꼬리를 좀 끌어내려면 이 음식이 아닌 다른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란병원 가정의학과 민희연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